제품이 거북목 교정기? 아니야. 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제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월화수목 금요일 동안 관리를 받아볼 건데요. 최대한 피부과 관리는 좀 빨리 받는 게 좋아서 오늘 피부과를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피부과로 가보실까요? 일단 신경 쓰이는 게 뭔지 말해. 여드름 막 나가지고. 여드름 나는 거나? 좀 있잖아요 여기. 여드름이랑 이마 약간 색깔 다른 거. 앞머리 내리고 다녔었어? 어렸을 때. 여기도 약간 좀 까먹까먹한 여드름 자국인가? 그런 것 같아요. 듀얼 터닝이랑 레이저를 한번 하고 빌라소닉이랑 약간 물톡스를 할까? 좋은 걸로. 빌라소닉을 한번 해보자. 그럼 화장은 또 언제부터? 토닝이나 이 빌라소닉 관리 장점은 일단 얼굴에 상처가 나는 게 아니니까 이거 하고 나서 바로 수영해도 상관없어. 대박. 그냥 화장은 당연히 그냥 해도 돼. 점점 안에서부터 열이 차오르듯이 좀 이렇게 뜨거워져요. 그 온도가 순간적으로 그 세포 있는데 한 70도, 80도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알렉스가 할 건데 눈을 가릴 거야. 여드름 이제 하나씩 쏠 건데 이거는 냉각 스프레이 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소리가 좀 팡팡 크게 나. 안 아파요? 완전 벨라소닉이라는 거는 초음파 이용하는 건데 세포 자체를 좀 기세하게 초음파로 진동시켜서 좀 이렇게 재생하고 수분 공급하고 재생 좀 활성화하고 이런 기능이 돼요. 눈부터 올려드릴게요. 차분하세요.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 머리를 하러 갑니다. 저 오늘 머리 자를 거예요. 대박이죠? 빨리 가봅시다. 지금 제 머리 상태 난장판이 완전. 저 오늘 약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많이 자를 거예요 머리. 안녕하세요 구경쌤이에요. 머리가 진짜 엄청 긴다. 여기 엄청 길죠? 가발 같아. 엄청 짜이다. 안전하게 가슴까지요. 네. 뜰러요? 이렇게? 손으로 잡아도 돼요. 그냥 편하게. 빗 따위 필요 없다. 아! 잘랐어. 대박. 요링. 짧아졌어. 진짜 감사합니다. 빠르다. 괜찮아요? 어차피 금방 가시죠? 저는 머리만 기는 것 같아요. 손톱이랑. 아니 근데 내가 그때 바이오더마 올린 거 스킨 네. 그거 샀는데 나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죠 진짜. 근데 다른 걸로 바꿨어요 최근에. 그냥 만 원도 좀 싸고 뭐 1위라고 해가지고. 근데 날씨 때문인지 그걸 바꿔서 그런지 속 건조가 너무 심해서. 다시 바꾸세요. 그 때문인가? 다시 사야 되나? 바이오더만 뭔가 스킨 바르는 느낌이 아니고 에센스 느낌인데 엄청 뭔가 이렇게 끈적은 아닌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좋다고 해서 뭘 산 거 같은데 정말 너무 괜찮은 거야. 진짜 좋아요. 네 여러분 머리 저 이만큼 잘랐어요. 엄청 많이 잘랐죠? 그래도 좀 긴데 진짜 많이 잘랐어요.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일 짧은 머리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고 졸면 엄청 웃긴다. 이제 투블럭 보면 좀 괜찮아졌어요? 네. 다행이다. 좀 연결 최대한 연결시켜가지고 앞머리도 여기는 좀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넘어가고
옆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좀 이렇게 연결되게 잘라놨어요. 이렇게 못 가고 여기는 좀 있어서 투블럭이 이제 좀 없어졌어. 투블럭. 어? 반발? 반발. 고생했어요. 머리 다 했어요. 예쁘죠? 진짜 예뻐요. 대박이야. 예뻐요. 감사합니다. 짱! 도영생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올리지 않는데. 저는 올리겠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마사지 회원권 조금 남은 게 있어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어깨가 너무 요즘에 안 좋아져가지고 끊은 거거든요. 먼저 족욕을 합니다. 차도 주셨어요. 어디 아파요? 어깨요. 저는 오늘 네일을 받으러 왔습니다. 네일이 엄청 많이 길었죠? 이게 한 두 달 전에 한 거거든요. 두 달 대박이다. 대박. 조금만 앉아있어요. 내가 금방 받아줄게요. 그래, 노력. 노력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거 먹으러 가요? 지금 이제 눈썹 왁싱을 받으러 왔어요. 지금 어차피 눈썹 그리셨으니까 그 모양대로 네, 위에만 금방 네일 받고 왔어요. 온도는 괜찮으세요? 네. 아, 여기 밑에가 아픈데. 어떡해. 아픈 거. 여기 먹는데. 이렇게? 아이따. 눈물 날 것 같아요. 휴지 드려요? 아, 근데 저번보다 안 아프다. 고통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건 지금 눈썹이 부은 것 같아요. 차가워요. 네, 여러분 오늘은 홈케어를 해볼 겁니다. 먼저 항상 똑같이 패드로 닦아줄게요. 오늘은 당근 패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닦아주고 살살 바이오더마. 바이오더마로 일단 오스킨을 항상처럼 해줍니다. 이거는 기초, 기본이에요. 항상 하는 거. 이렇게 바이오더마까지 발라줬고 이제 이 다음은 뭔가 특별 관리 오늘의 활용 점점이랄까? 점점? 웰라주의 원데이 키트.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여행 갈 때 되게 많이 챙기는 제품이에요. 우리가 여행 갈 때 피부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잖아요. 마스크팩 들고 가도 저는 안 하게 돼가지고 이거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뭔가 만드는 게 재밌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 비싸다는 히알루론산인데요. 여기에 물이 한 방울도 안 섞여있는 히알루론산 그 자체를 건조시킨 거래요. 이 히알루론산 볼에 앰플을 넣어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 바르면 광채가 네,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휘휘 저어가지고 이렇게 살짝씩 발라볼게요. 뭔가 쫀쫀한 느낌이어가지고 광도 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다음날에 얼굴에서 뭔가 약간 빛나는 느낌. 제가 하고 있는 이거는 저 가방 맨 거 아니고요. 이거 너무 웃기죠? 이거 그거예요. 거북목 교정기? 제가 자세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집에 있을 때 이걸 해주고 있어요. 이거 해주면은 약간 어깨도 이렇게 쫙 펴지고 목도 이렇게 잡아주고 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른 얘기를 살짝 하고 왔는데 지금 이게 다 마른 상태인데 이렇게
보면은 다릅니다. 광이 확실히 나요. 나머지 부분에도 발라줄게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갔는데 팔고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 촙촙촙촙촙촙. 광 나죠? 아까보다 확실히. 오. 제가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나눠주고 싶어서 브랜드 측에 여쭤봤어요. 저 이거 우리 보습이들 좀 나눠주면 안 돼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죠? 이벤트 공지를 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발표는 1월 23일 올라가는 영상 더보기란에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댓글에 이메일과 댓글을 다 적어주시면 제가 그분들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이걸 드릴 겁니다. 제가 아까 사용한 이것까지 들어있는 스페셜 키트를 10분께 드릴 거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광채가 살짝 있지만 보습감을 더해줘야겠죠? 이거 써줄 겁니다. 바이오더마의 시카비오 포마드. 제가 진짜 거의 다 썼는데 이거를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 거 억지로 짜는 거 알죠? 막 치약 짜는 것처럼. 그러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보습감을 마무리해줄게요. 이 정도로만 해도 저는 전혀 건조한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건 약간 오일 성분 들어있어가지고 지성인 분들보다는 약간 건성인 분들께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라네즈의 립 슬리핑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떠서 사용할게요.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아이크림! 아이크림도 발라야겠죠? 이게 써도 써도 양이 안 줍니다. 손으로 발라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문지르는 게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해주면은 뭔가 마사지 기능도 있어서 좋아요. 손으로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홈케어 끝! 이렇게 일주일간 관리 브이로그를 찍어봤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막 관리를 이렇게 막 받는 편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다니는 샵이랑 제가 다니는 병원 뭐 제가 쓰는 것들을 이렇게 다 소개해드렸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요즘에 너무 브이로그가 많았죠? 제가 곧 메이크업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